고생은 했어도 북적거리며 살았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곶감을 묶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옮기고. 이거? 응. 아들지. 아들. 아이고, 예쁘게도 묶어놓으셨네요. 왜 엄마들은 좋은 거 있으면 다 자식도 주려고 그러지? 그게 부모지. 부모는 다 그래. 대처로 나간 자식들은 이 곶감을 먹으며 고향을 떠올리겠지요. 다시 고갯마루 하나를 넘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경북 김천을 가려면 이 괴방령을 넘어야 합니다. 누군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오늘 손님이 있어가지고 시장 나가요. 시장? 어디 시장이요? 그 여기서는 김천. 여기 춘천으로 가면 이제 김천. 근데 이제 마트가 김천이 가까워서. 소식을 알리는 방이 붙는 고개라 해서 괴방령. 인근 추풍령이 관로였다면 괴방령은 보부상이나 민초들이 다져서 낸 샛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가면 시간은 묶을 때는 시계도 없었고 지퍼로는 신발 신어가지고 지퍼로 한 거리 하면 김천 가면 다 떨어져요. 또 김천은 또 한 거리 신고 오면 요 오면 다 떨어져요. 긴 고갯길, 숯지게 나무지게 지고 걷던 아버지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괴방령 산자락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까 시장 가서 닭을 사와서 닭 백숙 해 먹으려고 사람들하고 같이. 원래 침이 이렇습니다. 힘들어요. 칡을 캐내느라 애쓰는 중이네요. 칡이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요, 땅 속으로. 네. 깊이 들어가니까 이거 파야 돼요. 이게 뿌리가 안 다치게 계속 파시나 봐요, 이어서. 예. 다치고 상관없는데 그냥 웬만하면 안 다치긴 하죠. 아이고, 다 됐지. 끝이다, 끝이. 잘라. 이렇게 놔요, 이렇게. 여기서 그 평생 사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들었다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40 도령이 들어왔어. 원래 신경이 식었거든. 근데 다른 데도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고개를? 저는 원래 이 고갯마루가 좋더라고요. 원래 고갯마루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고갯마루가 아마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남편 몸이 아파 고갯마루로 들어온 부부라고 합니다. 10년 이리 살다 보니 건강도 좋아졌답니다. 한마리 그러네. 네, 여기가 경상도고 여기가 충청도. 그 사이에 저희 집이 있어요. 어디가 충청도예요? 저쪽으로. 아. 그러니까 딱 중간이죠. 진이. 전부예요, 전부. 전부. 걸어봐. 우리도 시내에 뭐 네온사인 있고 이런 데 살아봤잖아요. 그럴 때는. 꼭 네온사인 있어 싸우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렇더라고. 너무 이렇게 시내 사는 거는 팍팍하잖아. 경제심도 많고 그런 데 시골에 오니까 모든 걸 좀 놓게 되더라고. 마음이 그런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 아빠 저쪽은 여유 없지? 아니, 마음의 여유가 그게 마음의 여유지 뭐. 아이고, 몰라. 알콩달콩 쿵짝이 잘 맞는 부부죠? 왜?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두대간 길을 걷는 산 사람들에게는 산중턱 이 외딴 집이 안 반가울 리 없겠지요. 무슨 일 하셨는데? 그전에는 직업이 기타리스트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내가 기타도 있고 가끔씩 연주하고. 처음엔 요양차 그냥 집 짓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사람들 성화에 못 이겨 산장을 시작했다지요. 3시간 푹 삶아낸 칡백숙. 산속은 이런 재미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칠게 깊은 향, 구운 침이 절로 돕니다. 안녕하세요. 뭐하요? 우리 신랑님은 날 뭐야? 얼마나 맛있을까요? 최고. 어우. 그래도 맛있네요. 말랑 끝내줘. 끝내줍니다. 와! 아, 합칠까? 그래, 쳐봐. 기타 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눈길에 사랑이 보입니다. 손님들도 잠시 일상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고갯마루 윗단집, 그림 같은 풍경 속의 밤이 깊어갑니다.